네, 중국의 신생 브랜드죠. 신매직의 알파라는 DD 휠베이스를 제가 빌렸습니다. 국내에 뭐 신매직 코리아라고 이제 정식으로 수입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PNS 사장님이 예전에 중국에서 구입하신 거를 빌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매직 M10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M10은 스테퍼 모터고 얘는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와 스테퍼 모터의 차이는 제가 그 영상에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서버 모터가 더 좋은 겁니다. 금년 초 처음 알파의 가격을 제가 봤을 때 저의 반응은 미친 거 아니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타 하이엔드 제품들의 가격과 비슷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알파의 최대 토크는 15Nm입니다. 가격도 운전대를 포함해서 약 1,400, 1,500달러 정도이며 국내 판매 가격도 운전대 포함 약 190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과 기본적 스펙만 보면은 하이엔드급 힐베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운전대는 원래 포함된 건 아닙니다. 원래 원형 운전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버튼박스에 맞게 제작된 다른 형태의 운전대를 신매직 코리아에서 약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빌렸습니다. 알파는 기존 M10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파나텍 DD와 비교해도 훨씬 작은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느낌상 제가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7, 8kg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운트할 수 있는 구멍이 하단에 네 군데가 있으며 사이드 마운트를 위해 옆면에도 각각 두 개씩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게 보통의 전원이나 USB 선 같은 경우는 보통 후면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게 옆면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옆면에 있습니다. 네. 서버 모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돌려보면요. 아무런 뭐 걸리는 저항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M1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가 느껴지죠. 스테퍼 모터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 느낌을 이제 코깅이라고 하는데 그 코깅 느낌이 실사용 시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사용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전원을 넣고 운전대를 돌려보면 어떠한 단계도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파나텍 DD조차도 약간의 코깅이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조차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알파를 가지고 여러 게임들을 해봤습니다. 아이레이싱, 아세토코르사 컴페티치오네, 알펙터 2, 그리고 이건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서 해봤는데 포르자 모터스포트에서도 휠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디폴트 상태로 사용한 건 아니고 각 게임마다 제 성향에 맞게 소프트웨어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스테퍼 모터인 M10과는 돌리는 데 있어서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M10은 거칠지만 알파는 돌아가는 것 자체가 단계 없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누구라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버 모터를 사용한 타 DD들과의 차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알파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D는 DD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벨트 방식에서 DD로 바꾸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DD끼리는 정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직접 비교하지 않는 한 극적인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는 해봐야 하기 때문에 PSR에 방문하여 시뮤큐브 2 프로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시뮤큐브 스포트와 비슷하지만은 주변에 이제 스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서 프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뮤큐브 프로는 최대 토크를 15Nm로 고정을 시켰고 댐퍼나 프릭션 같은 부가 설정은 모두 0으로 해놨습니다. 알파의 모터 제어 설정은 시뮤큐브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테지만은 이것 때문에 알파의 모든 설정을 0으로 놓을 수는 없었고 이휠 스피드라는 항목만 조절해서 시뮤큐브의 회전 느낌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아세토 코르사 내에서의 설정은 모두 동일하게 한뒤 PSR에서 이를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먼저 이제 해보셨는데요. 저는 별로 다른 게 네? 이게 많이 해보진 않다 보니까 네. 솔직히 크게 다른 거는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곧바로 시뮤큐브를 사용하시고서는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해봤는데 알파를 가지고 시뮤큐브 느낌과 거의 흡사하게 조절할 수 있었지만 작은 효과들의 느낌이 아무래도 시뮤큐브에서 좀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비교해서 보니까 이 차이를 이제 이게 조금 낫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냥 쓰시는 분들은 저걸 쓸 때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걸 쓸 때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예,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 금액대에서 그러니까 쟤를 많이 따라가려고 한게 보이니까 질감만 조금 아쉽지. 제가 볼때그이 금액대에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 같아요.
PSR 사장님이 비교적 호의적인 의견을 비추신 것에 비해 위더레이서에서 정현일 선수의 코치를 받고 있는 엘스님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아니 이거 아까는 몇 분 걸려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번 딱깍딱깍 하니까 뭐야 좋은데 하잖아요. 아니 씨 그럼 당연히 편하게 쓰지. 이런 반응이 나온 주된 원인은 신매직에서 제공하는 모터지어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있는 어떤 설정값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뮤큐브나 파나텍 DD 같은 경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거의 유사한 설정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댐퍼, 프릭션, 이너시아 등등 운전대에 무게감을 주는 동일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죠. 시뮤큐브나 파나텍 DD 같은 경우 이렇게 운전대에 무게감을 주는 옵션들을 모두 0으로 놓고 사용했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약간의 어떤 질감 차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두 제품의 포스 피드백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알파는 이렇게 운전대에 무게감을 주는 옵션을 제거했을 때의 느낌이 타 DD들과 비교시 아주 큰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M10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이질감의 원인은 바로 휠스피드라는 항목이 있는데 휠스피드를 100으로 해야지만 운전대의 무게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야지만 타 DD 베이스에서 댐퍼나 프릭션을 0으로 한 것과 같은 느낌이 되죠. 또 휠스피드를 높이면 포스 피드백의 명확도와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납니다. 반면 휠스피드를 줄이면 댐퍼가 강해집니다. 댐퍼라는 것은 휠에 일종의 저항력을 주어서 무게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댐퍼라는 항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스피드를 줄이면 아주 강한 댐퍼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운전대의 무게감은 살아나지만 포스 피드백의 디테일은 비교적 많이 감소합니다. 즉, 타 제품들이 기본 상태에서 아무 설정 없이 그냥 사용해도 아주 큰 이질감이 없는 것과 달리 신매직 제품들은 아웃 오브 박스 상태에서, 즉 휠스피드가 100인 상태에서 큰 이질감이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떤 느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휠스피드를 100으로 놓거나 휠스피드를 높이게 되면요, 게임상에서 포스 피드백의 어떤 디테일함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포스 피드백이 왔을 때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온다는 느낌이 들고, 갑작스러운 느낌에서 제가 그걸 버티고 있다가 놨을 때 마치 스프링이 튕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저항력이 있다가 놨을 때 이게 팍 너무 튕긴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심레이싱 가라지에서도 그 M10을 리뷰할 때 보면은 약간 스프링 느낌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You know, this feels a little bit too heavy on the spring. What I would call spring. No, what I mean by that is it wants to return to center too much. It's just too quick to come back to center.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운전대의 무게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댐퍼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포스 피드백에서 스프링처럼 튕기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휠스피드를 줄이게 되면요. 문제는 휠스피드를 줄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같은 느낌이 줄어들지만 댐퍼, 플러스 댐퍼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댐퍼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 이걸 줄임으로 인해서 댐퍼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또 플러스 댐퍼 효과를 더 넣은 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알파가 M10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 큰 단점입니다. 특히 휠 스피드라는 항목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알파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의 그 조절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냥 슬라이더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손쉽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다른 영상에서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색상을 어떤 자연계에서 어떤 빛의 혼합 그런 걸 생각해보면요. RGB라는 개념이 있죠. RGB는요. 우리가 RGB를 각각 특정한 값을 입력해서 어떤 색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RGB를 바꿨을 때 색깔뿐만 아니라 밝기도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RGB로 색깔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색깔을 정의해 놓은 것이 HSL 방식입니다. 색상, 채도, 밝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지 인간이 색깔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파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도 단순히 조절하는 그 방식뿐만 아니라 그 항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항목들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쉽게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알파의 가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휠베이스 아니 어쨌든 그 휠스피드라는 항목 너무 헷갈려. 총평을 하자면 알파의 하드웨어적인 성능 자체는 괜찮습니다. 운전대의 회전이 부드러우면서도 DD의 근본적인 특성인 빠른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타 제품들에 비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면 분명 기존 유명 DD 제품들보다 더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뮤큐브 같은 경우 국내에서 직구하면 뭐 스포트나 프로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 운전대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데 대체로 시뮤큐브에 사용되는 운전대들이 고가인 경우가 많은 데다가 또 국내 시뮤큐브 구매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퀵 릴리즈 부품 같은 거 포함해서 운전대 한 개에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전대가 포함되어 있는 알파의 가격은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본 영상에 나오는 GT3 운전대처럼 신매직 코리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드파티 운전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이엔드 제품까지 오게 되면 운전대 형태를 바꾸는데 15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15만원이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는 저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매직 코리아에서 준비 중이라는 이 서드파티 운전대들 때문에 오히려 알파 제품이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알파가 타 제품들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은 제가 구입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신매직이 아직까지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심리까지 고려했을 때 알파가 현재 가격보다 약간 더 저렴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M10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겠죠. 그 뭐 제 알파는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보다는 약간 더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호, 나쁘지 않은데요? 뭐 거기서 거기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1대1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다 놓고서는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가격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댐퍼나 프릭션 같은 어떤 부가적인 옵션들을 사용했을 때 디테일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로 보면은 아무래도 바나텍 DD보다 시뮤큐브가 약간 더 디테일하고 알파보다 바나텍 DD가 약간 더 디테일합니다. 바로 옆에다 놓고서는 양쪽에 놓고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나머지는 약간의 어떤 질감 차이, 질감이나 성향 차이 그런 게 약간 존재합니다. 나머지 어떤 피드백이 오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동일하게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